글쎄요, 아역을 연기했을 때랑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다를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보는 드라마 현장이고 달라진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촬영했을 때는 이제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이제 촬영하러 오니까 카메라가 두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촬영 현장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약간 저 어렸을 때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누나가 있지만 누나가 있어요. 저도 누나가 있고 누나한테 굉장히 틱틱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어렸을 때 누나가 이제 은주의 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태용이 누나는 난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태용 누나가 누나니까 누나가 좀 그게 좀 기분이 묘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랑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5화가 나왔는데요. 그 깨물아트 한 거 있잖아요. 사랑해! 그거랑 했는데 그거 어제 우성이랑 상호랑 같이 해서 봤어요. 피자집에서. 반응이요? 사실 이번에 은주의 방을 준비를 하면서 숙소부터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의 방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방을 이동을 하면서 정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리했으니까 깔끔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다시는 더럽히면서 살지 말자 라는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게 일단은 본인이 쓰지 않는 그런 짐들을 잘 버리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그런 방이 바뀌면은 그 삶이 바뀐다라는 그런 말이 드라마에 나와요. 방이 바뀌니까 조금 더 의욕적으로 살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조금 더 예쁜 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태용이가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태용이가 출연하는 음주의 방. 네. 네,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하게 돼서 이렇게 왔죠. 맞죠. 갔죠. 사랑해. 저 이거 봐요. 아직 미공개인데 어떻게 내 친구라. 아직 미공개인데 막 술 취해서 화장실. 아 저도 맞아요. 그 예고편에 나와요. 아 그래 예고편에 나와요. 예고편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아 예고편이 아니라 태용이가 보는 착하다. 그거. 태훈이가 여태까지 살면서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했나. 잘했더라고요, 그래. 뭐 100점 만점에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그러면 10점 만점에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죠. 네. 하나, 둘, 셋. 너도 해야 돼. 감사합니다. 아, 하나, 둘, 셋. 11점. 10점 만점. 8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붙여, 저기다 붙여. 저 11점이 8점 드리겠습니다. 짜잔. 그것이 20점이야. 아, 대체로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주셨는데 네. 비슷한 점. 돈을 좋아한다. 약간 오그라든다. 오그라든다.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 아, 자, 이렇게. 그리고 형제들과 친하다. 아, 그치. 일단 근데 그 역할에서는 일단 그 은주. 이제 둘째 누님과는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근데 큰 누님과의 그런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그게 좀 가족과 많이 닮았다고 하고 안 닮은 거는 일단 PC방을 안 가고 그치 PC방을 안 가죠. 그리고 친구가 있다는 거. 잠시만요. 장난이고 그 뭐냐 성격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는 거? 그치. 네, 뭐 그런 거는 빼고는 뭐 다 태용이 같아요. 태용이가 캐릭터를 또 어떻게 담았는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좀 승준이가 좀 걸렁걸렁. 네, 맞아요. 그냥 약간 좀 저 같은 스타일인데 네. 학생이니까 네, 태용이가 저를 모티브로 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네. 태용이 현실에서 못해본 연애도 드라마에서 해보고 잘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힘을 내길 바란다. 네. 영화 연기 너무 잘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슬퍼의 대 배우로서 성공하길 바란다. 네. 뭐 한마디? 네? 한마디. 대웅이 형! 나이 많이 춥죠? 드라마 촬영 열심히 해요. 저 슬퍼 잘 지킬게요. 갔다 와요. 네, 대웅아 힘들어도 힘들지만 즐거워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 네. 열심히 하렴. 너의 꿈을 펼쳐봐. 네, 아, 아무튼 저희가 오늘 되게 귀중한 네. 경험을 했고 그쵸, 네. 그 태웅이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그쵸. 저희가 또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웅이 왔으면 네. 놀렸을 거야. 맞아 막 세빈이 막 NG 몇 번 내냐면서 네, 아무튼 정말 좋은 네. 경험했고 네. 앞으로 더 슬퍼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울댄스버 슬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분이요? 오묘하네요. 오묘하고 그리고 몰라요. 이상해요. 아무래도 큰 누나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10만 원을 주셨어요. 10만 원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걸로 여자친구랑 행복한 그런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사실 매 순간순간이 다 기억에 남는데 정말 첫 촬영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재현이랑 PC방에서 게임했던 것도 기억에 남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사실 다 모두 아쉽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한 그런 태웅이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